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철학자죠. 데카르트.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지만요, 그의 그 말보다 신학자인 키엘케고르의 말이 우리의 마음에 사실은 더 와닿습니다. 나는 고통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통하는 존재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예 나 예수 믿는데, 아니요, 성도도 제외가 아닙니다. 열애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매주마다 저는 우리 교육부서로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신방보고서, 사역보고서를 늘 받습니다. 꼼꼼하게 읽는데요, 빨간 밑줄까지 쳐가면서 구구절절 다양한 사연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만 공통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이럴 줄 몰랐는데, 그러나 그분에게 고통이 있어요. 어휴, 굉장히 참 순적한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남모를 고통과 고민과 눈물 한탄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또 저 역시도 때때로 한숨 쉬기도 하고 그 신방보고서를 붙잡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안 되겠다 싶으면 전화를 드려가지고 함께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입니다. 자, 이런 고통과 고난 중에 성도가 어떤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야고보는 많은 시험과 핍박을 받고 있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을 담임하던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시험과 고난 속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 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아멘. 길이 참아라. 인내해라. 여기서 이 인내는요, 단순히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가지고 그냥 이를 악물고서 참자, 참어,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죠.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팔레스틴 지역은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1년에 정말 며칠 안 돼요. 고 우기에 그런데 쏟아붓습니다. 석회질이 굉장히 많이 섞여있는 토양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이 굳어버리고 아주 그냥 시멘트처럼 단단해집니다.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비입니다. 이른비가 내리면 석회질로 굳어있던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그러면 거기 파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른비 끝부분에 이미 파종된 씨앗에 물기가 딱 수분이 머금어지면서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른비만으로는 다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늦은 비가 내려야만 합니다. 4월에서 5월에 이제는 추수를 기다리는 그 시즌에 늦은 비가 내려줘야만 알곡이 될 수 있고 열매가 연결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틴의 농부는 이 풍년의 기쁨, 추수단을 끌어안고 잔치하고 기쁨으로 춤추는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앞날을 예견을 하면서 1년 내내 이른비가 적기에 내려주기를, 늦은 비가 또한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성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실 그때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설교가인 필립스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문제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분은요 목회도 너무너무 잘했던 분이고 설교는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목회 대성한 분이십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저분에게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부분, 자기도 그게 너무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죄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한숨을 퍽퍽 쉬면서 기도를 하곤 했답니다. 어떤 날입니다. 그날도 뭔가를 참지 못했는지 그냥 방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막 그냥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거 보고 물었어요. 목사님 뭘 그리 고민을 하십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예, 나는 급해 죽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참고 인내하다가 나중에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이고 힘들다. 노련한 목회자인 야고보가 그 부분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인내 중에 흔들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로 제시를 해요. 먼저는 마음을 굳건히 하라 권면을 주십니다. 8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받침, 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인 70인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이 굳건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세에게 적용을 합니다.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갑니다. 아론과 우리 그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들어 올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두 손 내리지 않고 받쳐주고 지지해 주니까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모세도 때가 되면 지쳐가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손을 받쳐주고 지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동굴과 터널은 들어가는 입구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전혀 결과가 달라지죠. 동굴에는 아무리 들어가도요 희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터널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처음에는 동굴과 비슷했지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즐거워집니다. 왜요? 끝이 보이거든요. 자, 앞에 밝고 환한 찬란한 빛이 비추고 풍경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주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걸 강조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은 그가 목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답답해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지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전화위복시켜 주시고 상선벌학시켜 주시고 예수님께서 또한 그 모든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시면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를 기대하면 흔들리는 마음이 굳건해진다는 겁니다. 위로 얻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 역시 강조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려워도 장차 영광이 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 역시도 알아요. 이 머릿속에는 인내해야지. 그러나 여기서 30cm만 내려가면 마음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인내의 시간이 길어지면 조급해지고
주변 상황이 눈에 자꾸 들어오고 불리한 나의 환경 속에 놔버리고 싶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하다집니다. 이게 심해지면요 나중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동굴이 아닙니다. 터널인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굴이 아니다. 터널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주님 주시는 희망의 빛이 기다리는 그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 중에 흔들리고 포기하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본이 있다는 것, 모델이 있다는 것, 멘토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가면 승리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그러면 나도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해집니다. 저한테는요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 저에게 3대째 이어진 이 기도 망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 아침에 찍었어요. 저거 할아버님께서 50여 년 전에 옛날 그 기지들은요 너무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 그래가지고 저거 새벽에 기도할 때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한 10분만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막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기도 끝나고 나면 이 어깨하고 목이 그냥 아주 뭉치고 뻑뻑하고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제가 저것을 지금은 뭐 여름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안 되고 이제 선선해지고 약간 싸늘해지면 다시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는데 왜 저것을 그렇게도 착용을 하고 기도를 하느냐? 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것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50여 년 전 우리 할아버지께서, 30여 년 전 우리 아버지가 인생의 모진 풍파와 목회의 모든 도전들 앞에서도 이거 뒤집어 쓰고 승리했고, 이거 뒤집어 쓰고 하나님 뜻을 향해 매진해 나갔고, 이거 뒤집어 쓰고 기도하면서 어려움들을 극복을 했었지. 나도 그렇게 될 거야. 아, 이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이 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야고보는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직면하여서 막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의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본삼아라. 그들의 인내와 그들의 끈기와 그들의 최후 승리를 본을 삼아라. 예를 들어서 모세 어떻습니까? 애굽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돼가지고 모든 애굽의 문물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포기하죠. 이유를 히브리서 11장 26절이 설명을 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비록 고난과 역경이 물밀듯이 다가왔지만 모세는 결국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본을 삼을 때 현실의 어려움과 눈물 나고 한숨 나는 고통과 고난들을 성도들도 얼마든지 극복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본을 삼고 그분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놓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처절한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오죽함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극단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요 아하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구나, 고난 뒤에는 승리가 있구나, 연약함 뒤에는 하나님의 강건함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우리 역시도 앞에 놓인
고난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져들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하여 도전하며 우리 달려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도 그래서 연약해요. 이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는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아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자꾸 그 부작용이 뭐냐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원망하는 거. 자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탓을 합니다. 너 때문이야.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뭐 하여튼 환경이 나빠서 그래.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 우리는 모두가 자기 보호와 보존을 이걸 본능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가지고 내가 문제의 원인이다 이것을 그냥 탁 인정을 해버리면 우리의 자존심이 이게 무너져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반발을 합니다. 남 탓을 해요. 남에게 자꾸 원인을 돌리려고 합니다. 너 때문이야.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자꾸 시험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교인들의 개인적인 삶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교회 안에서도 부자와 빈자가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충돌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당신들 때문이다. 아니다.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니까 서로 비난하면서 만인을 향한 투쟁과 같은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야고보가 딱 보니까 결국 서로 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결국 심판주 예수님 오실 때 서로 비난했으니 빠져나갈 도리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는다. 그러니 원망을 멈춰라. 비난을 멈춰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가 주는 위로와 그 사랑이 주는 따뜻함. 이게 있으면 밖에서 아무리 코너에 몰리고 아무리 난타를 당해도요, 예를 들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다 얼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면 그러면 버티고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게 인내하는 현실이 오래 지속하게 되고 계속 고난이 장기화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게 됩니다. 자꾸 불평하면서 남을 탓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관계가 깨지고 파괴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가정이 이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의 기간 장기화하면서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우정도 깨집니다. 신뢰가 파탄납니다. 그 결과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포기해버립니다. 작년에 우리가요 4월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셔가지고 1억 원으로 우리 이 관악구 내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들 62곳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월세 지원을.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고맙다는 그러한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달 전에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어요.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고 그것을 해놓고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뭐 성경적인 원리에서 별로 맞지가 않아요. 그냥 싹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참 고마웠었는데 표현을 못하다가 연말이 돼서 이제야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편지 보냅니다. 제가 그걸 딱 받아보니까요, 62개 중에서 한 곳에서 이제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순간부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제 마음에 싹 들어와 버렸어요. 야,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시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뭐 도와드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제가 제 방에 컴퓨터 그 키보드 앞에 그분의 편지를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번씩은 그분의 편지가 이렇게 눈에 스치는 거예요. 늘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1년 동안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를 돕고 싶은데 목사님 추천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추천했겠습니까? 코로나 3년 동안에 문 닫은 교회가 8천 교회가 넘는답니다. 조금 세게 잡는 기관에서는 한 만 개 교회 정도가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장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서 흐름을 알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암담하고 힘들었던 그런 과정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코너에 계속 몰리고 정말 몰리고 몰리고 끝자락에 가면 그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이 왕성교회가 지금 우리한테 이 정도, 뭐 한 교회 100만 원에서 108만 원, 180만 원 정도 드린 건데 우리로서는 1억 원이지만 그분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18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지금 코너에 몰려있고 앞이 암담한데 이거 쥐꼬리 같은 거 받아가지고 뭐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마음도 들 수 있고, 아니 왕성교회가 교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형교회고 또 재정이 되니까 이거 생색내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신문에도 이렇게 실리고 막 그러기로 하려고 지금 이거 쇼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도 죄송하지만 가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비난하진 않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목사님, 원망의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래 지속되고 인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십니까? 그래도요,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남탓하는 것은요, 마치 항아리 밑둑을 깨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그 물줄기를 다 쏟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심리학적으로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는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꾸 내 인생의 책임과 내 인생의 문제를 그 사람 때문이다, 그럼 그 사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이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에 우리는요, 감사와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두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맹세하지 말아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게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쉬운 성경인데 이게요, 목회자들에게는 설교가 이게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흐름이 뚝뚝뚝뚝 끊겨버려요. 자꾸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바울서신을 보면 흐름이 아주 선명합니다. 논리구조가 그냥 흠잡을 데 없는데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가다 갑자기 툭 저기로 튀어나가고 이리로 가다가 툭 또 이쪽으로 다시 제자리 잡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12절 말씀 특별히, 아니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이게 생뚱맞아요. 그러나 숙고하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흐름이 돼요. 자, 이게 그 당시에 문화적인 맥락을 잡아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요,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식민사회가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 전쟁에 패하고 식민사회가 되고, 그런 민족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 잘합니다. 속이길 잘합니다.
지금 요 순간만 피해보자 하면서 딴짓을 잘해요. 자꾸 내 입에 일단은 밥이 들어가야 하고 내가 일단은 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는 겁니다. 자꾸 압박을 받고 시련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자기 속마음에는 아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악한 행동을 또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요즘 말로 쉴드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쫙 커버를 해버려요. 자기를 포장을 해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나 이거 진짜야? 나 진짜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그러나 내면에는 그러나 본심으로는 악하다. 자꾸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진짜로 정직하다면 자꾸 맹세 같은 거 거짓 맹세하지 말라.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돼도 거짓과 손잡지 말라. 끝까지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돼도 거짓과 손잡지 말자. 끝까지 진실하자. 여러분 다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요 고난을 기억고 잘 인내해내면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가.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는요 전재산도 아닙니다. 그냥 그 얼마 그냥 사기당했고 내가 잃었다고 해가지고는 밤을 꿀딱 세우면서 며칠 동안을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뜬 눈으로 세웁니다. 그러다 머리도 그냥 하얘지고 그러다가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그냥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몇 년 후에 그게 암으로 툭 튀어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이 막 열펄펄 나고 아파 보십시오. 이 엄마 아빠가 처녀총각 때는 작년에는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면서 저 왜 저러나 그랬는데 자기들의 상황이 되니까 그 어린 열막 끓고 울고 보채는 아이를 밤새 그냥 얼러러러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꼴딱 새는 겁니다. 저는요 이 기관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기침감기 한번 걸려버리면 걸럭걸럭걸럭 하면서 뭐 한 일주일을 가더라고요. 일주일을. 그러면서 그냥 밤을 막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기침하다가 막 그냥 결국에 그냥 온 진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무슨 생각이 솔직히 좀 드냐면 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까지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유하던 오늘날로 치면 갑부 중에 갑부였던 욥. 욥은 하루아침에 그만둔 재산을 다 강탈을 당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연이어서 그 우애 좋고 부모의 자랑이었던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 지붕 아래서 다 비명 횡사합니다. 설상가상 자기 하나 남은 몸뚱이도 악창이 들려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그 뼛속까지 가려운 그 몸, 진물이 줄줄 흐르고 막 그냥 헌데가 난 그 몸을 긁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단의 고통을 겪으면서 욥기를 보면 욥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나여 왜 태어났는가? 왜 내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가? 왜 산파가 나를 받았던가? 그러면서 막 그냥 이를 갈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이러면서 밤을 꼴딱 세우면서 밤마다 그가 소망하는 것이 오늘 내 생명이 끝났으면 더 이상 고통 안 받았으면. 이게 욥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을 비관하면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렇다면 욥이야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그냥 온몸으로 다 끌어안으면서 그는
인내하고 견뎌냅니다. 그때 그가 했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내가 겪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나를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그분 앞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낼 것입니다. 이웁의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금보다 귀한 믿음인 것이죠. 이런 욥을 하나님은 모든 잃었던 것 다 회복하게 하시고 아니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복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축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욥은 그야말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번은요, 이 무디 목사님, 제가 무디 목사님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로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짬을 내가지고. 스코틀랜드 다녀오신 분들이 다들 입을 못 담으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 구릉지대에 파란 그 풀밭이 있고 그 펼쳐진 풀밭에 양떼들이 풀을 뜯는데 기가 막힙니다. 한 분도 스코틀랜드 다녀온 분 중에 그런 말 안 한 분이 없어요.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풍광이. 1년 365일 부흥회 다니고 설교하고 너무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사역을 감당했던 무디 목사님이 잠시 짬을 내서 스코틀랜드에 휴가를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지방의 주민들이, 교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막 그냥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부흥회 좀 해달라고, 예정에 또 없던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막 놀랍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은혜가 충만하고 온 그 지방이 다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근데 정작 무디 목사님은 계속 고민에 빠져 있어요. 자, 이상하다. 뿌리지 않은 곳에서 자라나는 것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데 이 어찌 일일까? 그렇게 고민을 막 계속하는데 그 상황을 그 지역 사회의 교회 목사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네 교회에 17년째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전신마비 환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전신마비 환자 교인인데 10년 전에 무디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영국으로 건너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너무너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이 은혜받고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상에 누워있던 전신마비 환자가 1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그 훌륭하고 성령의 사람인 무디 목사님이 우리 고장에도 와서 부흥회에서 많은 사람 구원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년 동안을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이 전신마비 환자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무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찾아갔대요. 그 병상에 누워가지고 있는 전신마비 환자와 이 얘기 저 얘기로 도란도란 나누다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도님, 은혜가 많은 곳에 역으로 마귀의 시험도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 적 없으셨나요? 왜요? 너무 많았습니다. 매일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있을 때 마귀가 늘 제 귀에 속삭이기를 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너를 이 모양 이 꼴로 17년 동안 두겠느냐? 하나님 없어. 있어도 너 따위는 사랑하지 않아.
근데 그 순간마다 저는 마귀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탄 마귀야, 너 거짓의 아비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마귀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외칠 때마다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고 제 귀에 속삭이다, 꽁무니 빼고 도망가는 것을 저는 날마다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거친 고난을 인내로 승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고난 중에 인내를 낳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를 끝내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요, 그것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에서 드러났었고 또 우리 주변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간증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등점, 이 물은요, 비등점이 100도 아닙니까? 99도 아니에요. 99도, 1도만 모자라도 8888 끊지를 않습니다. 그 1도까지 채울 때에, 100도가 될 때 그 비등점에서 물이 끓고 뭔가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99%가 아니에요. 그 나머지 1% 인내마저도 끝까지 채우십시오. 인내의 비등점을 여러분 향해 나가십시오.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이 내 삶을 괴롭혀도 끝끝내 믿음으로 인내하며 앞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